이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건 결국 이혼인 거죠. 확실한 것도 아닌데 학교 가는 애한테 굳이. 지금 이 상황을 사춘기 방황 정도로 생각하는 거야? 주정이 지금 좀 만날 수 있을까요? 어쨌거나 끝났잖아. 서로 지긋지긋하게 끝장 다 봤잖아. 그래도 그 집에서 왜 다시 만나? 당신이 나서서 그 집이랑 화해한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. 의사니까 잘 알 거 아니야. 상습 도벽은 치료 대상이라는 거. 여기 떠나는 거 급하게 서두르지 마. 정말 나 없이도 잘 키울 자신 있어?